마치에서 함께하고 있는 쇼쇼쇼! 이번 순서는 우리에게 참 매력적인 가수들로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멋진 가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장신의 김나영 국가수 없어요 언니야? 아주 그 인기 탤런트, 인기 대우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황샤키의 충절만 없으면 아주 멋쟁이 가수입니다 장혁 씨의 무대입니다 장혁! 자, 우리 장혁 씨를 좀 잠깐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이구야! 장혁! 박수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개를 잘 했나 모르겠네요. 저한테 그만 고맙고, 예. 자, 멋진 소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어요? 장혁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장혁 씨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한 20년 살았죠. 그렇죠. 일본에서 저 생활을 하면서 또 가수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으로 오셔서 우리 한국에서 또 이렇게 고국에서 또 열심히 또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 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 여기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긴장되고 네. 여러분들하고 마주하기 위해서 그런 흥분감으로 항상 가득 차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사실 저, 예, 저도 어디 가서 막 희작다는 얘기를 안 듣습니다. 뭐 저 자신 인물 아니네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삽니다만은 예, 아이씨. 아니 사실 저 되게 신경 쓰이네요. 저는 선생님이 제일 키가 크신 줄 알았어요. 우리 저, 아니 우리 악단 분들 중에서 오늘 가발 쓰신 분이 계신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이가 누구냐? 누구 아니 찾지 못했어. 뒤에 자주. 근데 사실 이렇게 멋진 가수들이 우리 가요계에 많이 수많이 나온다는 건 정말 우리가 자랑이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이런 훌륭한 가수들이 결국은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아까 유비진이 갔으니까 하는 얘기 그 인간 처음에 여기 올라 시골서 올라와 그 인간이었어? 그 얼굴이었냐고 무슨 개박거리시였지.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될 줄 알았어. 왜냐? 옷 입는 매무새가 역시 킹스맨. 아 멋져요. 그런데 거기다 한 술 더 뜨네 여기는. 아 그래요. 역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가수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혁입니다.
가슴에 상처를 넣는 날들 가도 가도 웃지 않는 바람에 시원해졌고 대박!